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마트 가서 월동무 1.5kg짜리 하나 사왔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월동무는 5월 말까지 나오거든요. 시원한 월동무로 나박깍두기를 담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쭉 지켜보시면은 나박깍두기를 진짜 시원하고 맛있게 담그는 비법이 숨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보시면은 이야, 나박깍두기를 이렇게 담그는구나 하고 신박함을 느낄 겁니다.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월동무 한 개 1.5kg짜리입니다. 끝에 살짝 잘라내고요. 깍두기 담을 때는 껍질을 안 벗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끝에가 좀 안 좋은 것은 필러로 살짝만 깎아주면 됩니다. 아래쪽이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런 것만 깎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3등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으로 한번 나눠주고요. 여기서 이제 나박썰기로 딱 썰어주면 됩니다. 한 6, 7mm 정도 좀 얇게 썰어줍니다.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나박깍두기는요. 이렇게 다 썰었으니까 이제 절여보겠습니다. 천일염 수북하게 2스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물 2스푼에 뉴슈가 3분의 1스푼입니다. 넣고 뉴슈가를 충분히 저어주세요. 이것이 이제 비법 아닙니까? 이래갖고 이제 쫙 위에다가 이제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매주면 됩니다. 이럴까요? 이렇게 까매갖고 한 40분 정도 절여주거든요. 한 20분 뒤에 한 번 더 까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금이 골고루 묻어갖고 잘 절여집니다. 뉴슈가가 들어가갖고 더 아삭아삭하거든요. 양파 반 개 사용합니다. 먼저 반으로 나누고요. 청양고추 두 개 사용합니다. 홍고추 네 개 사용합니다. 생강 반톨 사용합니다. 마늘 반줌요. 밥 3스푼. 새우젓 2스푼 들어갑니다. 깍두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새우젓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원하거든요. 멸치 액젓 1스푼 사용합니다. 소금으로 절였기 때문에 멸치 액젓은 1스푼이 딱 맞습니다. 매실청은 2스푼 들어가고요. 생수 3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이 생수를 좀 넣어야지 밥도 갈리고 하거든요. 뚜껑 닫고 갈아 보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졌는데요. 한번 이렇게 까매줘야 됩니다. 어이구. 이렇게 까매서 20분만 더 절이겠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물도 많이 나왔죠. 이걸 그대로 이 체에다가 받쳐갖고요 그대로 부어줍니다. 이거는 절대 씻는 거 아닙니다. 이거 씻어보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물만 쭉 빼줍니다. 쪽파 반줌 사용합니다. 요즘 쪽파가 대가리가 좀 굵어갖고요 칼등으로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4cm 정도 썰어주면 됩니다. 물을 쭉 빼갖고 사용해주세요. 보세요,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대로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고춧가루 수북하게 2스푼 사용합니다. 고춧가루로 코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색깔도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얼마나 색깔이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양념을 붓더라도 겉돌지가 않거든요. 아까 믹서기에 간 양념을 그대로 부어줍니다. 이래갖고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아까 썰어놓은 쪽파를 바로 넣어줍니다. 버물러주면은 나박깍두기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익혀갖고 한 2, 3일 지나서 먹으면은 이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게 담아졌으니까 이제 김치통에 담아보겠습니다. 이야, 때깔 좋죠?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드디어 시원한 나박깍두기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져 보거든요. 오늘 영상 키포인트는 뉴슈가로 절이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은 이야 대단하다 기똥차분다 하는 얘기 분명할 겁니다. 이렇게 뚜껑 닫고 베란다 시원한 데다가 하루 저녁 둔 다음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에 넣어서 3일 후부터 드시면은 진짜 끝내주는 맛이거든요. 지금까지 김태석 셰프였습니다.